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문 배달부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3월 27일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큰 좋은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코인베이스 Earn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특정 암호화폐를 놓고 그것에 관한 퀴즈를 주고 코인베이스 회원들이 그 퀴즈를 풀게 되면은 그 암호화폐를 이제 공짜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 코인베이스에서 스텔라 루멘을 상장을 했고 이번에 또 그 관련된 퀴즈가 나오게 되었는데 최대 무려 50달러어치의 스텔라 루멘을 퀴즈를 푼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이제 굉장하죠? 누가 5만원이나 되는 돈을 공짜로 줍니까? 물론 이것을 통해서 스텔라 루멘의 물량이 시장에 더 많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한 번씩 가능하신 분들은 꼭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분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잘 보시는 분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베어 플래그 하락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베어 플래그 형태로 이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하락하게 될 경우 다음 타겟은 3861불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횡보를 하면 또 횡보하는 나름대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제 깔끔하게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위로 한번 크게 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해킹 뉴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 해킹이 발생한 중국계 암호화폐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이고요. 거래소 이름은 드래곤 X, 굉장히 유치한 중2병스러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드래곤 X. 아무튼 여기서 최근 해킹이 발생을 했고요. 피해 규모는 약 602만 8283달러, 굉장히 크죠. 자, 이 중에 93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이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미 유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20여 종의 암호화폐가 도난을 당했고요. 이 메인 지갑 외에도 해당 거래소 입금 전용 지갑 등이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가짜 지갑 충전 등 수법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관리 서버를 직접적으로 공격, 핫 월렛 프라이빗 키를 획득해 해킹을 감행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해킹은 정확히는 일요일 3월 24일 날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멋있는 게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미리 말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책임감이 있어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돈을 이제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몇 개는 되찾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잠잠해질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데 큰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커들을 하루빨리 잡아가지고 즉결 사형에 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쁜 놈들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유튜브 광고에 비트코인 월렛 피싱이 등장을 했는데요. 해당 광고는 일렉트럼 비트코인 월렛 광고로 위장을 하고 있으며 실제 공식 사이트인 electrum.org에 링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을 한다 그러면은 악성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서 사용자를 이제 잘못된 해커들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마찬가지로 계좌도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셉 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드래곤X죠.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대중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서 크립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보다 나은 콜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모든 거래소가 콜드 스토리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핫 월렛에 있었던 그런 프라이빗 키를 탈취해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항상 오프라인에 놓는 것이 이제 가장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콜드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 크라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인이 이메일 해킹 당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혹은 이제 계정 해킹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이렇게 자기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인 지갑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그러신 분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여기 나와 있는 좀 큰 거래소 그나마 해킹이 절대로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이동시켜서 거기서 거래를 하시거나 이제 보관을 하시는 것은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또 하나의 꼼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택에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컴퓨터나 오래된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암호화폐 지갑을 거기에 다운을 받으시고 그 지갑에다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프라이빗 키가 핸드폰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그 핸드폰을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지갑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주의할 점은 이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또한 그 핸드폰에 이제 제대로 된 지갑을 다운로드 하는 것, 그리고 프라이빗 키가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 것을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사에서 이런 힌트를 주고 있죠. 다음에 레저사에서 지원하게 될 암호화폐를 맞춰보시오 하면서 이 그림에 보면은 뒤에 이제 어떤 암호화폐 로고가 보여지고 있죠. 예, 바로 에이다입니다. 곧 있으면 레저사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에이다 코인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이다가 거래소 비트판다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범죄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 바로 검찰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검찰이 암호화폐 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시장의 옥석 가리기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암호화폐, 핀테크,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신종 범죄를 전담할 형사 10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에 출범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와 연계해서 일선 수사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사 수신, 다단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은 엄중한 사법 처리가 진행된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장 큰 문제죠. 엄중한 사법 처리가 안 됩니다. 그냥 사형! 그러면 정말 간단하고 좋은데 말이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국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곧 있으면 보안 점검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죠.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정말 좋은 의견을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점검이라는 게 아마 ISMS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이 녹여진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인증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빗썸은 이걸 예상을 미리 해서 이미 ISMS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기준이 꽤 까다로워서 빚거래소들 말고는 그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다수의 거래소가 아직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추후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거래소에게 ISMS 기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형태로 개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중소형 거래소는 그 기준에 못 맞추게 되면 거래소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빚거래소 4개, 빗썸, 업비트, 코인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큰 거래소들 말고는 지금 상황이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저도 약간 이제 걱정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해킹 사건을 미루어 봤을 때 그 거래소들 보안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더불어서 걱정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항상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되는 한국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지급 결제 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항목에 암호 자산 및 CBDC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 모의 테스트 등을 담은 2018년도 지급 결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 분산 원장 모의 테스트를 증권 결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해외 현황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역시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 그런 데서 먼저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죠. 자, 참고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준비라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위안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최근에 와이스 레이팅에서 암호화폐 등수를 매겼습니다. 리플 XRP, 이오스, 비트코인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을 사용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와이스 레이팅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얘네들 거의 관심 종자들입니다. 얘네들은 원래 이제 암호화폐 쪽에는 관심이 없었던 애들이었어요. 전통적인 금융 상품이나 그 보험 같은 거 그런 거 등급을 말기던 애들인데 어느샌가부터 이렇게 스리슬쩍 암호화폐 쪽으로 발을 담그면서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아무튼 얘네들이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이 세계 암호화폐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위스키 제조사 이름은 윌리엄 그랜트 앤선즈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유통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유통되는 모든 과정이 추적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위스키 상품들의 모조품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엔 삼성입니다. 삼성 SDS 관련해서 제조 및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엔 세계적인 초콜릿 기업인 허쉬에서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상파울루 법원에서 블록체인 기록을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복제가 안 되고 또한 모든 것이 기록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선전시에서 블록체인 영수증 시스템 그리고 보험, 소매, 숙박 등 업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비트메인이 이번에 홍콩 증시 IPO에 실패하였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조만간 재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지 않거나 비트메인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된다면 다음번에도 이제 실패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후오비의 프라임 첫 프로젝트인 TOP, 탑이죠. 탑 네트워크가 후오비 글로벌 HT 마켓에 상장한 후에 무려 27.7배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단 8분 만에 거래량이 1억 위안을 넘었다고 하죠. 이 중국이란 나라의 자금력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중국 거래소 바이낸스 후오비에 의해서 OKX에서도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체인을 만든 것처럼 OKX에서도 이제 자기들만의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당연히 OK체인이라고 하고요. 지금 개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 거래소들 전 세계에서 이미 상위권 안에 드는 그런 거래소들이죠. 더욱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아무래도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엔 트론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이제 약간 안타깝긴 한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TR.TRON 월렛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트론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갑에서 4천만 개 가량의 트론 코인이 바이낸스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날짜가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천만 개가 몽땅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4% 하락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누가 팔았느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여기 있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에서 한번 크게 펌핑을 시킨 후에 이렇게 줄줄이 싹 다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산하기업인 소프트뱅크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이 이번에 25일 자사 보안 위탁 서비스 업체인 MSS for Encapsula를 통해서 야후 재팬이 투자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주식회사 타오타오에 보안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기술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잘 따라가는 손정희 회장이 어떻게 암호화폐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소프트뱅크에서 또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라쿠텐, 4월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문을 열겠다라고 하죠.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라쿠텐은 지난해 4월 에브리바디즈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2억 6,500만 원에 인수한 후에 조직 개편 등 재정비 기간을 거친 후에 이번 달 초 거래소 이름을 라쿠텐 월렛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라쿠텐은 보도자료에서 라쿠텐 월렛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고객들이 자신감과 편안한 마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보다 향상된 서비스와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은 암호화폐에 정말 많은 것을 건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주도하는 이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일본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일찍 뛰어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찌감치 이렇게 시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도 여러 가지로 난제에 많이 부딪힌 그런 상황인데 이런 암호화폐가 그들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비영리 조직이자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아프리카 디지털 애셋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첫 초안을 이제 2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관을 ADAF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현지 규제기관, 암호화폐 업체 및 소비자가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 및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이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스마트폰의 보급과 암호화폐 덕분에 그 수많은 인구들이 드디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죠. 물론 일단 완전히 진행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암호화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와카와카라고 하죠. 아프리카 화이팅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인도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암호화폐 커뮤니티 블록체인드 인디아가 주최하는 암호화폐 타운홀 미팅.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가해 자기 의사를 밝히며 투표로 결정하는 이 회의 방식을 이제 개최하는 도시가 기존의 4개에서 8개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타운홀 미팅은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제출한다. 현재까지 델리,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등 3개 도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여한 시민들도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의사표시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전에 인도 대법원에서 인도 정부에게 야, 니네들 앞으로 4주 줄 테니까 빨리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 라인 만들어 와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것과 관련해서 인도에서 29일 공청회가 열릴 것이고 그 공청회 이후에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 금지령 철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인도 최고 법원에서 열리는 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공청회 이후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철회될 수도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뉴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수바시 잔드라 가르그 인도 재무 경제 담당 차관이 이끄는 암호화폐 정책위원회의 관계자와 발언을 이용해서 최근 두 차례 열린 위원회 내 회의에서는 암호화폐가 완전히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보다 명확한 규제안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고 두 차례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인도 시장의 개방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도 대법원 일을 굉장히 잘했죠. 자,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제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범죄자들 인권 보호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 비트코인 캐시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포함 포크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슈노르 그리고 세그윗 주소가 포함이 되고 있고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프라이버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이룰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가격을 미신처럼 받들고 있다. 가격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는 또 현재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가장 올바른 방향은 응용이지 가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니네 그 선물시장 좀 폐지하면 안 되겠니? 가격에 관심이 없다며 의미가 없다며 그러면 너희들 선물시장 먼저 접자.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또 헛소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더 토드이고요. 이놈의 자식이 하는 말이 비트코인의 0.1% 혹은 1% 정도의 통화 인플레이션 세를 도입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만약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제한 2100만 개죠.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채굴량이 많은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될수 없겠죠. 해시 파워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제 어떤 사람들이 익명을 통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내가 정말 오래된 비트코인 지갑 및 채굴기를 찾고 있다. 그 지갑은 2008년도에서 2010년도에 이렇게 마인 한 적이 있는, 채굴을 한 적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지갑이어야 되고, 비트코인을 최소한 300기 이상 채굴을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거는데, 앞에서 말한 이 조건들을 모두 확립할 경우, 만족할 경우 내가 그런 비트코인 채굴기 및 지갑을 5,000달러에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자식 이거 크레이그 라이트다. 지가 또 사토시라는 것을 증명한답시고 증거로 내놓으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크레이그 라이트였으면 딱 걸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쇼입니다. 이 쇼의 이름은 OA라고 하는데 이 예고편 화면을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여자 배우가 29.482개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3만 불이 넘어요. 이제 굉장히 비쌀 때 이제 이더리움을 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박상기 장관 발언 전에 빨리 팔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 쇼에도 종종 이렇게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중화에 어떻게 보면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곧 있으면 비트코인 관련된 영화도 나오고요.
부디 이 쇼들이 다 흥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뉴욕 맨하튼에 있는 귀금속 가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도 사지만은 비트코인도 지불로 받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암호화폐 대중화는 지속되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찾아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모두 성투하는 그날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